김민교 씨가 최근에 오픈한 사와디밥 다녀왔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인천 신포시장 편에서 정인선 씨와 함께 태국 요리를 선보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진짜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백종원 선생님께 인정받고 여러 팝업 행사로 시범과 검증을 받았던 터라 맛은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요?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김민교 씨의 사진이 크게 붙어 있고요. 오픈 주방입니다. 오잉? 김민교 씨가 직접 요리를 하고 있네요. 우와! 김민교 씨께서 직접 해준 요리를 먹는다고 생각하니 기대도 되고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웍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메뉴는 소고기 쌀국수, 파카오 무쌉, 그리고 쏨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이 주방이고 식사할 수 있는 홀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우와, 계단으로 내려가자마자 꽤나 화려한 태국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1층으로 가지러 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돈 많이 벌면 에스컬레이터 놓아드릴게요 라는 문구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저는 혼자 갔지만 모든 메뉴를 맛보고 싶어서 2인 세트를 주문하였습니다. 파카파오 무쌉입니다. 소고기 쌀국수고요. 김민규 씨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보통 드시던 쌀국수와는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태국식 백김치라고 하는 쏨땀입니다. 면이 불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고기 쌀국수를 먼저 시식해 보았습니다. 새콤달콤하고 향신료 향이 살짝 나면서 아삭거리는 쏨땀이랑 같이 먹으니 다른 밑반찬이 없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김민교 씨께서 직접 추천하신 피시 소스 한 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어 보았습니다.
확실히 감칠맛이 살아나고 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소고기 쌀국수는 다른 곳과 달리 미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식감이 잘 살아나는 것 같고요. 7,000원이라는 가격인데도 소고기 양도 많고 쌀국수 양도 푸짐해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국물이 진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아 좋았습니다. 다음은 파카오 무쌉을 먹어보았습니다. 향신료가 살짝 가미된 소고기 알갱이들과 깻잎의 향, 그리고 계란, 밥까지 절묘하게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습니다. 쏨땀의 경우 가격은 7,000원이지만 단무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한번 시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카파오 무쌉도 가격이 7,000원으로 가성비가 좋았고요. 쌀국수와 파카파오 무쌉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파카파오 무쌉이 제 입맛에는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파카파오 무쌉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새콤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는 솜땀의 경우에도 저는 깔끔하게 다 비웠습니다. 테이블마다 신경 써주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김민교의 사와디밥 이제 시작인데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